안녕하세요, 랄라예요. 오늘은 로블록스 로고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. 앞쪽에서 틀린 로고를 찾아보래요. 이 로블록스 로고 중에서 혼자만 안 삐뚤어져 있네요. 여기! 아, 다른 로고를 찾으면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. 이런 게임이군요. 게임 방법 확인. 그렇다면 잘 찾아보겠습니다. 다 같은 맥도날드 로고 같지만 여기 다르다. 아마존 로고는 이건 누가 봐도 대문자 너무 티나는 거 아닌가요? 보자. 이 멀리서 보여야 더 잘 보이네. 36개 중에 윗줄 맞죠? 여기는 누가 봐도 색깔도 다르게 해놓고 방향도 다르게 해놨다. 이 틱톡은 로고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디가 다른 걸까요? 제가 눈이 이상한 걸까요? 뭐야, 친구들이 많이 왔다. 너희들은 보이니? 뭐가 다른 거지? 모양이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? 여러분은 찾으셨나요? 가까이서 볼까? 어디가 다른 거야? 누가 다른 거야? 대체 어떤 거냐고? 눈 아파. 아무도 못 지나가고 있잖아. 너희들도 발견을 못한 거니? 어디지? 뭐지? 보이나요? 뭐야? 너희들 어떻게 풀었어? 나도 알려줘, 궁금하다고. 이게 제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빨간색이 있는 것 같아, 얘만. 맞나보다. 그렇군요. 틱톡 너무 어려웠다. 이번엔 너무 쉽죠. 여기는 벌써 풀었다고? 친구들 지나갔으니까. 뭐가 다른 거지? 어디지? 뭔가 색 배치가 다르다. 너는 찾았니? 벌써 친구는 찾았구나. 맞아요. 이쪽에 파랑색이랑 하얀색이 반대로 돼 있는 게 있어요. 여러분은 찾으셨나요? 톡톡 눌러보세요. 멈추고 찾아보시거나. 힌트는 두 번째 줄입니다.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칸. 여기만 색깔이 다르네. 저는 스펠링이 잘못된 줄 알고 열심히 찾아봤지만 없었답니다. 여기! 이번엔 쉬었으면 좋겠다. 잘 보일까? 혼자만 얼굴이 길쭉한 친구가 있어요. 다들 몸이 길쭉하지만 여기! 이번엔 쉬었다. 보자. 멀리서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있어요. 마지막 줄. 누가 봐도 반대 방향이잖아. 이런 거 좋다. 단숨에 찾을 수 있지. 유튜브도 방금 봤는데 방향이 반대예요. 플레이 버튼이. 여러분도 구독을 눌러주십시오. 이 잘못된 버튼 말고. 다들 지나가잖아. 나도 맞추고 지나갈 거야. 여기 같이 가. 우르르 마구 통과하고 있어. 난 문제를 다 맞추고 싶다고. 여기도 바로 찾았습니다. 이만 아래쪽으로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. 여기도 화살표가 하나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죠. 나도 찾았다고. 이건 셋째 줄에 여기. 이건 또 뭐야? 감자칩인가? 어디가 다른 걸까요? 다 똑같아 보이는데 너무 티나게 안 하면 잘 안 보여요. 여러분은 찾으셨나요? 저는 아직 찾고 있습니다. 이거 가까이 가서 보면 잘 보일까요? 커다란 친구 왔다. 키 큰 친구는 뭐야? 벌써 맞추고 간다고? 너희들 언제 찾았어? 나도 이쪽에서 봅시다. 다 똑같은데? 보인다. 여기만 없잖아. 그렇군요. 이 도미노 피자는 너무 쉽다. 넷플릭스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. 찾았다. 자주 보던 로고는 이상함이 바로 감지되는군요. 얘도 방향이 다른 게 있겠지? 분명히 있을 거야. 여기 있다. 찾았습니다. 좋아. 요 로고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? 누가 잘못된 건지 찾아보라고? 찾고 있어. 멀리서 보면 찾았다. 셋째 줄에 여기. 빨리 찾으라고. 이건 누가 봐도 폰트가 다르지 않습니까? 이 화살표 반대된 거 있겠지? 좋아. 이 나이키 로고도 너무 잘 보여요.
KFC. 오, 찾았다. 아, 이 정도는 너무 쉽게 내주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래서 이번엔 어렵다. 뭐야, 다 똑같이 생겼잖아. 다른 데가 있다고요? 진짜로? 어디 어디? 어디 있다는 거야? 이 G가 다른 데가 있을까요? 아니야, 다 똑같아. 어디가 다른 거야? 뭐지? 이번엔 정말 어렵잖아. 친구도 못 찾는 걸까요? 진짜? 기다려주는 건가? 어디 있는지 알려줘. 문을 열어달라고. 멀리서 보면 보이나? 아니야, 다 똑같아. 다 G가 그대로. 위쪽도 나오고 옆쪽도 연결돼 있는데. 아, 설마. 아, 여기 이 번개 표시 같은 게 하나 더 있다. 오, 맞췄다. 찾아냈습니다. 없진 않군요, 이 종이 비행기 마크. 쉬웠지. 이건 방향이 다르니까. M&M's 얘도 어디야? 여기. 이건 뭐야, 다 똑같은 거 아닌가? 이번에도 다 똑같아 보여요. 다들 왜 이렇게 잘 찾는 거야? 미키는 바로 찾았다. 손을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내리고 있군요. 찾았다. 여기 마지막 줄에. 왜 혼자 손을 내리고 있는 거야? 미키마우스는 쉽지. 좋아. 아, 이것도 너무 잘 보이게 해놓은 거 아닌가요? 마블. 얘도 혼자만 폰트가 다른 애가 있는 거죠? 다 똑같아 보이는데? 어디가 다를까요? 보자 보자. 누구야? 누가 혼자 이상한 거야? 여기 이상하다. 마지막 줄에. 맞죠? 오, 좋아. 버거킹 티난다. 얘도 혼자 돌려놓으면 어떡해요. 디스코드. 눈 위치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. 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여기 혼자 눈을 위로 치켜뜬 것 같은 버튼 모양인가? 그렇겠죠? 여기 찾았습니다. 둘째 줄에 디즈니. 누가 혼자만 다 색칠해놓네. 여기도 뒤집어진 로고가 하나 있습니다. 슈퍼맨은? 여기도 S를 거꾸로 해놨군요. 셋째 줄에 뒤집어진 S. 다 푼 건가? 배지 획득. 이렇게 모든 스테이지를 완료하고 나오니까 퀴즈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. 여긴 디지털 서커스 캐릭터인 것 같고, 여기도 레인보우 프렌즈랑 단어랑 동물들. 저런 건 그냥 맞춰도 되는 건가? 아주 여러 가지 퀴즈가 있습니다. 캐릭터, 자동차, 과일, 로블록스 게임도 있다. 이 로블록스 게임, 저건 킹피스가 아닌가? 도어즈, 피기? 이것저것 아주 다양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군요. 여긴 타이핑 해야 하는 건가? 게임, 어몽어스도 보이고. 로블록스를 제일 앞에다 놨구나. 입양하세요, 이런 거 있네요. 이거 블록스 프루츠로 바뀌었구나. 그렇군요. 로고 퀴즈를 풀고 오니까 다른 캐릭터 퀴즈들이 많이 있어요. 저 옆쪽으로도 가봐야겠다. 저긴 설마 더 샘플쌤이 있는 건가요? 요거 타고 넘어가야지. 흉, 궁금한 건 못 참지. 이 앞쪽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이 뭐 뺄쌤이야? 나누쌤이랑? 곱하기? 수학 문제들을 해놨군요. 절대 이런 건 할 수 없지. 가자. 돌아가자.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퀴즈에도 도전해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.